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온플법을 둘러싼 갈등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정 규제안 합의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서 온플법 처리 방향의 논의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플랫폼 기업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와 IT 혁신에 피해가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온플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를 뭐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훅 내려앉았는데 네, 그렇죠. 자, 계속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9월 달 중순 때 한번 훅 빠졌었죠.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금융 소비자법의 이제 시행에 앞서서 금융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그 규제안 때문에 이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이제 규제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금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플법이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관련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약자로 해서 온플법이라고 온플법. 또 네.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 상당히 오랫동안 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은 공정위 쪽에 이제 안하고 방통위에 있는 안 두 개 안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다라는 걸로 돼 있고요.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 여당 모두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아마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서로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서로의 영역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도권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된 게 이제 상당히 오래되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합하지는 않고 아마 각자의 법안이 통과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좀 빼고 아마 단일 규제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공모상권 침해 관련된 규제안도 지금 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전부 다시 합쳐져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플랫폼 관련된 규제는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이야기 온플법이 지금 계류 중이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조금 전에 이 KT와 관련된 이 소식도 좀 나왔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측에서 지난주였죠. 이 인터넷망과 관련해서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요금 감면의 혜택을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고객에게는 15시간분, 소상공인에게는 11분의 요금을 감면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보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KT의 주가 오늘은 일단 상승세, 뭐 강보합권에서 일단 0.8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3만 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어쨌든 뭐 KT도 이런 통신망, 이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온플법을 뭐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온라인 이 IT 혁신에 좀 걸림돌이 된다. 네. 또 아니면은 뭐 개인 이 사용자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도 피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박도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규제한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타다 이슈가 좀 있었죠. 작년에. 네, 그렇죠. 네, 타다 관련된 이슈할 때도 기업의 혁신이 과연 얼마만큼까지 허용이 되고 또 얼마만큼 또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좀 이슈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기존 업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일단 그렇죠.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만약 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좀 더 손이 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혁신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걸 과연 해야 되냐라는 또 그런 또 의구심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에 기존의 편안하니까 보다 좋은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런 규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조금 비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그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을 상당히 또 제한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게 서로 겹친다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호 쪽으로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는 일단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게 네이버 카카오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소비자 그 후생 관련된 또 보호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핀테크 관련 쪽도 지금 뭐 9월 달에 나온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네. 다시 불거질 확률도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금융 핀테크 기업들의 뭐 상장이거나 아니면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한 우려가 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할 때도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